기다리셨죠? 네. 퀴즈를 할까 하는데요. 잔나비 분들의 사인 CD 세 장이 나갑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고요. 여러분은 잔나비 분들이 선택해 주실 겁니다. 대답하는 사람을 저희가 선택하면 되는 거죠? 네, 지목하면? 네. 그렇죠. 여기 안전석에 문제가 있으니까요. 사인 CD에 당첨되신 분들은 뒤쪽으로 오셔서 저 찾으시면 제가 네, 성심성의껏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퀴즈 나갑니다. 잔나비 곡 중에 유독 제목이 긴 곡들이 끝까지 들어야죠. 끝까지 들어야 되니까. 그 중에 가장 제목이 긴 곡은 무엇일까요? 네. 정답 잘 처음부터 제목을 다 얘기해야 되는 그렇죠. 거. 처음부터 끝까지 토시 하나 틀리면 안 됩니다. 쉿! 아, 자. 예! 정답! 네. 어우, 남성분. 뒤쪽으로 이따 저 만나러 오세요. 고맙습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짱이야. 많이 들어야 아는 건데. 네, 두 번째 퀴즈 나갑니다. 잔나비가 92년생 원숭이띠의 모임이라고 들었습니다. 맞죠? 네. 친구들이죠. 동갑내기 친구들인데 네. 언제적 친구로 만나서 언제 결성하게 됐는지 조금 어렵나요? 이거를 저희끼리 한번 얘기를 해봐야 돼요. 아 그러면 시기가 좀 궁금하기 때문에 시기가 좀 궁금하니까 그러면 초등학교 친구들이었고 중학교 친구, 고등학교 친구인데 그러면 이거를 저희끼리 해서 공식적으로 언제가 맞는지 얘기 한번 그러면 공식적으로 결성 시기를 네 네, 합의되셨나요? 합의됐습니다. 네, 나갑니다. 퀴즈 나갑니다. 자, 정답을 외쳐주세요. 정답. 이번 거는 어렵나 봐요. 손을 많이 안 드세요. 어, 그렇죠. 어렵죠. 어, 그래도 손 드신 분들이 그 후레쉬 들고 모였으신 분 네. 고등학생 때요. 고등학생 때. 네, 정답입니다. 고등학생 때? 반발이 있는데? 반발이 있는데? 반발이 있습니까? 우리보다 오늘 더 잘하나요? 결성이잖아요, 결성. 결이가 없잖아요. 2014년은 데뷔고요. 저희가 설명을 해드릴까요? 무슨 이야기냐면은 저희가 좀 복잡해요. 네, 분명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네요. 저 명준이하고 초등학교 동창이고요. 네. 중학교 때부터 밴드를 시작했어요. 네. 밴드를 시작했는데 이제 조용히는 옆 학교에서 밴드를 하고 있었어요. 아, 너무 자세한 설명. 고등학교 때 도영이하고 저하고 경준이하고 만나가지고 네. 밴드를 만들었어요. 네. 그 모태에서 이제 멤버들이 조금씩 들어오고 아, 그렇죠. 이렇게 한 거. 그러면 멤버 다섯 명이 만난 때가 고등학교 때? 아니요. 아, 그게 결정을 하는 거예요? 조금만 했지. 아, 그러면 이거 너무 논란의 오케이, 그러면은. 그럼. 그냥 제가 잘못했네요, 여러분. 제가 잘못했어요. 아, 이거 어려워요. 제가, 그래요, 내가 너무 어려운 질문 했네. 저희도 모르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요. 이거는. 아, 뭐야? 아, 근데, 어떡할까요? 무효할까요? 네. 아니야, 아니, 저는 그걸 맞췄으니까 정말 빨리 들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그러면 우리 결성은 고등학생들 합시다. 네! 이거 정리된 거예요. 네. 축하드립니다. 네, 저 찾아오셨습니다. 네, 세 번째 퀴즈 가겠습니다. 이거는 정말 논란의 여지가 없어요. 오늘은 굉장히 특별한 날이라고 하는데요. 잔나비한테 오늘은 어떤 날일까요? 어, 이거 왜 이렇게 없어? 제일 먼저 드시는 분. 제일 먼저 드시는 분. 아, GDP 공연 날 맞습니다. 아, 잔나비에게 아주 특별한 날입니다, 오늘. 네. 네. 핸드폰에 저요라고 써서.
신곡 나오시기 전 그것도 아시고 저희가 원하는 답은 아닙니다. 여기요 여기요 힌트? 남자분이 너무 크게 생각했는데 남자분 얘기까지 한번 들어보고 그리고 힌트 한번 드릴까봐요. 예. 예. 저 너무 귀여워서 발매한지 2주 됐죠. 네 그렇습니다. 저도 몰랐어요. 8월 4일 오늘 저희 첫 번째 정규 앨범 발매한 지 2주년 되는 날이거든요. 오늘 진짜 특별한 날이죠? 네. 오늘 특별한 날 함께 보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 감사합니다. 일단 집에 와서 저 찾아주세요. 네. 여러분, 늦은 밤 콘서트 어느새 마칠 시간입니다. 정말 무더위에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한테 정말 감사하다는 인사 꼭 전해드리고 싶어요. 앞으로 DDP에서 열리는 공연들 또 그리고 다채로운 행사들, 축제들 많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DDP 또 항상 찾아주시고 다음 주부터는 또 반도깨비 야시장도 열리니까요. 많이 참여해주시고 또 특히 다음 주 토요일에는 박태미 씨의 뮤지컬 쇼 여기서 진행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잔나비의 공연 좀 몇 곡 더 들어보고 저는 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희가 아까 제가 더워가지고 착각을 했어요. 결성 연주에 대해서. 결성이란 거는 그쵸? 이게 다섯 명이 이제 5인기 결성이잖아요. 그쵸? 근데 아무튼간 저희가 생각한 정답을 맞췄으니까 선물 드리는 걸로 할게요. 박수 한번. 결성은 그쵸? 결성은 그런데 그럼 결성하고 이 그 시작하고를 잘못 생각한 것 같은데 아무 생각 그렇습니다. 시작은 저희 고등학교 때 좀 시작. 고등학교 때 시작을 시작했죠. 그래요. 네 다음 곡 신나는 노래 들려드릴게요. 알록달록.